저희가 지금 현재 제품의 중량하고 네. 카메라의 중량하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면이 조금 좁다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. 예, 예. 그래서 바닥면을 지금 육각형에서 팔각형 형태로 변형을 시키면서 힘점들을 조금 더 분산을 시켜드렸고요. 예. 그래서 이 스탠드 무게가 기존 대비해서 대략 한 30% 정도 중량이 증감이 됨으로써 이 스탠드 자체를 그 지지해주는 힘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변경을 했고요. 예. 이 통도 여기 있는 이 기둥도 기존 대비해서 한 10mm 정도 크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갖고서는 예. 실제적으로 카메라 헤드가 올라왔을 때 카메라가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자체 제품이 쓰러졌을 때 예. 통이 커지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, 즉 예. 아이들이 2차적으로 이제는 충격에 의해서 다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. 저희가 이 부분을 키우면서도 출격 카메라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예. 그런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지금 이제 변경하고 있고요. 덕분에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데요.